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득대 여러분들, 저는 공부하니까 참 저도 공부가 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득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섬김을 하시게 될 터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팀워크입니다. 함께 섬기는 분들과 화합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사역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혹은 능력 있게 잘 하신다 해도 그것이 교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팀보다 뛰어난 개인은 없다. 스포츠 시합에서 종종 하는 말인데요. 교회 사역이야말로 그 원리가 정말 잘 적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화합하지 못하면,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개인의 능력과 수고는 사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고, 어떤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엄청 부담이 됩니다. 일 잘하는데 화합하지 못하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엄청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혹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화를 이루며 하는 것입니다. 화합하면서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할 공부는 바로 헌법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교육이 다 아쉬움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신약 2주, 구약 2주, 교회사 2주 했지만 그게 사실은 저희 신학교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어도 한 학기를 해도 다 못하는 각각의 주제들이에요. 그걸 2시간 만에 2주만에 끝내려니까 여러분도 숨바꼬 탈기식으로 그냥 들으실 수밖에 없고, 저도 그래서 충분히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개론을 한번 들어보는, 문을 한번 열어서 빼꼼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면서 또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예. 아이고, 일하고 빵빵살이 바쁜데 언제 그런 거예요? 좀 부담이 되시면 하나님이 일을 쉬게 해주세요.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럴 때가 옵니다. 예, 와요. 그게 목사님 저주하세요 지금. 우리 가게 한가에 지금 문 닫으라고 저주하시는 겁니까? 저주가 아니라 그럴 기회가 언젠가는 옵니다. 예, 언젠가. 지금 당장 시간이 없으시면 우리가 잘못하면요 앞으로 일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일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참 여러분한테 두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00세 시대가 금방입니다. 이제 89 권사님들 보세요. 어디 할머니가 정말 조금 좀 과장한 아줌마예요. 아줌마. 여든이 넘어도 아흔이 넘어도 얼마나 존경하신지.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보다 더 보면 더 보지 덜 볼 수 있습니까? 100세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일 시작한 그 기간이나 은퇴하고 보내는 시간이랑 비슷하니까 그 시간 재밌게 보내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책 보고 공부하고. 쓸데없는 소리 죄송하고요. 자, 헌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바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가르쳐 드리는 게 이 2주간의 헌법 공부입니다. 이것은 해외 한인 장로의 총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과 그 뿌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교단의 헌법을 공부할 차례가 됐습니다.
헌법을 못하러 공부하는가? 이 헌법은 그저 뭐, 그, 뭐랄까, 바일로 공부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목차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의 그 목차는 크게 5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1편 교리, 2편 정치, 3편 권고와 징계, 4편 예배 모범, 5편 서시. 목사가 되면 당연히 이건 다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목사 할 건 아니니까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1편, 2편은 대략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1편이 뭐냐? 교리거든요. 교리.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에 속한 교회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당장 뭐 요즘 미국이 제일 시끄러운 게 동성애 문제 아니겠어요? 동성애부터 해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역 모임 하고 나면 구역 일꾼들께서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이렇게 이렇게 묻던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강론은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기초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그러냐 우리는 그런 거 판정할 때 뭘 봐요?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교단마다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에 있어서 적용을 할 때 적용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최근에 누가 물어보셨더라? 어느 저 일꾼께서 그 아는 그 세 가지 교인이 WCC에 대한 우리 그 교단의 입장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교인들이 다 그런 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전체 다를 디테일하게 할 시간은 없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 자 1편 교리 오늘 공부 주제입니다. 교리 헌법 1편 교리 다음 주에는 헌법 2편 정치에 대해서 할 텐데 자 그럼 교리는 뭐냐? 교리는 우리 예배 시간에 맨날 배우지 않나? 예, 배우지만 정리는 잘 안 되어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거 굳이 살려고 그러시면 총회에다 요청하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헌법 공부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이야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교회의 중직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해? 누가 이렇게 물으면 그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고 싶어 했나 보지. 그 목사가 그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입장, 그 교단의 입장, 또 뭐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이 목사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헌법에 기초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 교단 정치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로 교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 1편은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리편 안에는 크게 4개의 그 신조가 들어있습니다. 신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영어로는 creed라고 하는데 믿는 바가 뭐냐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뭘 믿느냐? 뭐 한자로 하면 신앙 고백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크리드, 신조입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우리 교단이 믿는 바 크리드는 이 헌법에 의하면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신경, 두 번째는 12 신조, 세 번째 요리 문답,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뭔지를 오늘 설명을 쭉 드리면 강의가 끝나요. 예, 자 그러면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이 중에서 제일 익숙한 거는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예, 그 밑에 건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사도신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하면서도 이게 왜 이걸 하지?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성경이 있으니까 한다? 성경이 없어요. 주기도문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Apostles' Creed,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이에요. 제목은 그래요. 제목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이 고백한 것은 아니고 사도들이 고백했다고 사도시대 교부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고 정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도들이 직접 한 말이 아닐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사도들이 고백한 것과 일치하지만 사도들이 직접 이 문장을 그대로 이 주기도문처럼 이 뭐라고 딕테이션한 거를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으리라고 바로 사도들에게 배운 교부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요 하고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기원은 로마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세기경이니까 이제 100년대 100년쯤에 마지막 사도 누가 죽습니까? 사도 요한.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지구상에 12사도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고도 불리고 성경에 보면 감독, 장로, 또 감독, 장로 이게 다 목사라는 용어도 나와요. 목사, 감독, 장로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혼용돼서 쓰였습니다. 구분 없이. 어떤 경우는 장로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는 목사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바울서신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경우는 그 같은 사람을 부를 때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또 목사라는 표현도 하고 이게 혼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속사도시대, 포스트사도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교회가 새로운 신자가 오면 이 사람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그 세례교육의 목적으로 그 믿는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여기에 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단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믿는 바와 처음에 교회가 막 출발했을 때는 우리가 믿는 바가 여러 가지 갈래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사도들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건 틀렸어. 이건 맞아. 근데 사도들이 한 명씩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바를 정리를 해놓아야 그걸 기준으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그릇된 믿음, 이단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도 또 새가족의 세례교육 목적으로도 그 로마 교회가 믿는 바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로마 신경이라고 불러요. 로마 신경의 그 내용을 보면 사도 신경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몇몇 표현들은 좀 다르지만 큰 줄기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신경이 발전을 해서 한 200년이 흘렀을 때 4세기경이네요. 4세기경이면 뭐 300년대 그 후반쯤 되겠죠. 그때 이제 니케아 공회를 비롯해서 공회들이 계속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뭐 이런 공회들을 거치면서 이 로마 신경이 점점점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로마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수용이 되어서 그거를 사도 신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칭은 4세기에 생긴 거예요. 원형은 2세기에 시작된 거고 그리고 5세기경에는 이제 거의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정착이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세기경부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대체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세기 말에 니케아 공회도 열렸고 콘스탄티노플 공회도 열렸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믿는 바 신경을 채택해서 크리드를 채택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하고 같이 쓰이다가
10세기경에는 다 정리되고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더 이상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교회가 안 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유사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시작됐고 서방이죠. 서방을 중심으로 이 사도신경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톨릭 교회, 가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개신교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 탄생한 로마, 영국 국교회, 성공회 등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고백하고 있죠. 예, 그러나 정교회는 동방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그 수비아 정교회, 뭐 알메니아 정교회 이쪽 콘스탄티노플,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서 발전한 정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쪽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 이 동방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은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15세기에 뭐 완전히 서로 결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의 발전한 전통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교회에, 러시아 정교회나 코픽 처치,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 코픽에, 코프트, 그 코픽 처치, 이집트 교회에 가보시면,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분위기가 좀 달라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그렇다고 캐톨릭처럼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쪽은 검은 옷을 많이 입습니다. 로만 카톨릭 사제들은 뭐 검은 옷도 입지만 또 흰 옷도 많이 입더라고요. 근데 정교회 쪽은 검고 이렇게 이런 각진 모자도 많이 쓰고, 물론 인종도 약간씩 다르니까 뭐 얼굴 생김새도 좀 다르고, 예배당 분위기도 많이 달라요. 향을 많이 피우고,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로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내용은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암송하시죠? 그러나 이제 물론 처음부터 해야 암송하죠. 중간부터는 안 돼요. 그렇죠? 중간에 몇 번째 뭐부터 이러면 이게 안 나와. 자동으로 이게 다 이게 감겨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풀어내야 끝까지 나오시죠. 사도신경의 구조를, 이거 제가 예전에 시리즈 설교로 한 5, 6주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럴 기회는 안 오시겠지만 들어보시고. 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사도신경은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요? 하늘에 계신? 예, 그렇죠. 처음부터 봐야 돼, 우리는. 나는 제가 무대에서 이러는 거 아닌가 아시죠?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부.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은 분량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하신 사람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오르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으로 오십니다. 반이 넘는 분량이 다 누구 이야기예요? 성자. 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바로 이 성자에 관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니케아, 칼케톤,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도 제일 많이 argue된 게 뭐냐? Who is Jesus?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간 위기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Who is Jesus?를 제자들이 처음부터 던졌던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이기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있냐? 제자들도 이해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누구기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나이까? 그 사람들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는 문제가 인간의 지성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유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군지 다 알지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의 경론과 연구와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이에요.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인간이냐? 아니면 다냐? 이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쪽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인 쪽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쪽에 자신들의 믿음을 걸었죠. 그 세 번째 부류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믿죠. 거기에 비해서 단성론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틱 철치, 시리아 철치, 알메니아 철치 이쪽 사람들은 단성론자라고 부르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셨지만 신성 안에 그 인성이 흡수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다. 그 믿죠. 거기에 비해서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는 데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중에 최고로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셨다. 그러나 but anyway he is human being.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게 아리우스 주의고 아리우스 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됐죠. 그리고 뭐 오늘날에도 물론 쉽게 뭐 굳이 연결을 하자면 자유주의자들이 이 아리우스 주의의 후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성론도 역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비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오그리, 끝. 거기에서 아무도 아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별로 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끝. 왜? 아무도 거기서 안 믿는 사람 없으니까.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치고 그거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간씩 달랐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은 바로 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데 있어서의 조금씩 다른 믿음은 거의 큰 그 이슈가 되지 않아요.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론에서의 다른 입장은 전통교회에서 항상 그 이단으로 엄격하게 거부해 온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에 대한 고백. 그 다음이 교회주 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이 공교회를 영어로 보시면요. 여러분,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그 로마 카톨릭 처치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편, 범, 우리 한자로 범 이런 뜻이에요. 뭐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 교회라는 것은 앞에 홀리가 붙어 있거든요. 거룩한 보편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직 교회가 아닌 해외 아닌 장로회, 미주 아닌 장로회, 한국 예장 통합 기장 PCUSA, 뭐 메소디스 처치, 뭐 이런 교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편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인가 그 책에서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거기서 어거스틴은 세상에 두 개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유제지 장로교회, 초대교회, 뭐 세계로 교회, 뭐 전부수 교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다. 택함받은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뭐가 또 있어요? 알곡이고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 종들이 나도나 그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럼 가라지는 어떡합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 주인께서 다 걷어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처리할 거다. 그 말은 그 진위 여부가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뭐 교회의 교인이 10억 있다 한다면 그 중에 진짜 교회는 교인은 분명히 10억은 아니라는 거죠.
less than 10억. 분명히 그보다 적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짜 보편교회는 어거스틴의 신공론에서 말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거기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몇 명, 저쪽 교회 몇 명, 저쪽 교회 몇 명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보지 말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분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짜 뽑다가 진짜 가짜 뽑는다는 거죠.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를 믿는 공교회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예, 대부분 모르고 그냥 고백해요. 물어보기도 좀 미안하고 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 공교회는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 캐톨릭 처치는 로마 캐톨릭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 캐톨릭이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그 보편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니버셜한 전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믿사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여기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보다 더 앞선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간 전 세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이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 유니온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걸 확인합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것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초콜릿 먹는 아이와 함께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가나 초콜릿 드시고 싶어요. 아이와 우리가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면서 물론 우리와 그 아이는 뭐 비행기 타고 하루 이상을 가야 되니까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이것은 다음 먼저 한 세대 다음 올 세대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음 고백은 뭐죠?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부활을 믿죠. 그 다음에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아 근데 여기서 참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군요. 일부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엄격한 뭐 그걸 근본주의라고 불러야 할까요? 엄격하다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 그 보수교단 일부에서는 이 캐톨릭 그런 교단의 캐톨릭에 대한 입장은 캐톨릭은 이단이에요. 그런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왜? 구원론에 문제가 없지 않기 때문에 캐톨릭적 구원론 안에는 행위 구원이 믹스되어 있다는 걸 우리 뭐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 요소 때문에 캐톨릭은 정통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면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교회는 뭐였냐? 그때까지 교회가 존재하지 않다가 그때 갑자기 교회가 출현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이래요. 그쪽 교단이 가르치는 책들을 제가 뭐 옛날에 어릴 때 많이 읽어봤는데 초대교회가 존재하다가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인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까지 이 캐톨릭 교회가 거짓 교회로 위세를 떨쳐가는 동안 진짜 교회는 그 밑에 숨어있다가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 때의 그 성도들의 후예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그쪽에서 설명을 해요. 그 입장에 의하면 로마 캐톨릭은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자주 제가 여기서 근본주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자주 그 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 짐승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이 바로 교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666부터 해서 요즘은 그 베리칩으로 되게 유행을 하는데 뭐 옛날에는 유럽연합이 열불을 가진 짐승이었다 이러다가 연합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 해석은 일단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마다 그 계시록이 나오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시대를 해석하는 그 종말의 때를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사도신경은 어디서 그 원형이 시작됐다고요? 로마 신경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을 로마 신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 자체를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은 뭐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뭐 이건 좀 여러분이 알았대는 몰라도 되는데 영어로 보면 여기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그 표현 앞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뭐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논쟁이 좀 있는데 그건 설명할 시간은 좀 길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영어 성경을 한국 그 사도신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초창기 번역자들이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그 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단으로 몰린 사람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예,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그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 예, 그 교회에서 성경 해석을 하시면서 이 사도신경 설교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한 걸 가지고 같은 노회에 있는 분들이 이단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문제만 걸린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걸려있어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권사, 뭐 장로, 집사 이런 게 하도 섭섭하고 막 이러잖아요.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섭섭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70이 넘으면 무조건 다 권사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런 내규를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 삼아서 그거하고 사도신경권을 문제 삼아서 일부 노회원 중에 누가 2단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이제 거기 또 이 롱스토리 자꾸 길어지는데 그 뒤에 그 여러분 선교사 기념묘역이라고 그 교회 바로 교회가 위치한 데가 그 묘역 아니에요. 그 부지를 누가 관리하느냐 놓고 갈등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걸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사도신경 해석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 예장 통합 측 그러니까 제가 나온 광남 장신 뿌리가 우리 해외 하는 장로님 뿌리가 되는 그 교단 소속이었는데. 장시대 선배님이죠. 어쨌든 교단을 탈퇴하셨어요. 그 이슈 때문에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2단 시비가 나오고 해서 그래서 요 문제는 그 문제는 여기는 써놓진 않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좀 더 연구도 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거 시작하면 다 진도 못 나가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사도신경. 자, 방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12신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신조는 여기 헌법책에는 그냥 신조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12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제목과 소제목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12신조라고 이렇게 따로 붙였습니다. 12신조는 1번부터 12개, 12가지로 신앙고백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을 12개 조항으로 정리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가 신앙고백이 너무 기니까 니네교회는 뭘 믿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믿습니다. 그게 뭔데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한 10대 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12개로 딱 줄여줄게. 그 12개도 사실은 여러 페이지 나와요. 그 줄인 것도. 그래서 그걸 한 문장씩으로 더 줄인 게 이겁니다. 네. 설명을 제가 다 뺐어요. 떼고 그냥 딱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읽어보고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헌법책을 읽어보고 그래도 설명이 더 필요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을 보면 돼요. 자, 어쨌든 12신조가 뭐냐? 우리 해외하는 장로회가 믿는 바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바가 여기 또 다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창조, 하나님은 사람창조, 인간은 타락함, 범죄, 저주받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임, 성령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성경, 성례, 기도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바로 나오네요. 신자의 본분은 오타네. 입교와 교제와 성례와 기타 법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죽은 자는 마지막에 부활할 거고 심판받을 것이고 용서받고 은혜 입은 자는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사도신경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몇 가지가 더 덧붙여 있습니다. 실제 12신조는 여기에 설명이 훨씬 깁니다. 예, 그러나 제가 그거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12신조는 뭘 요약한 거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알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설명 끝.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요리문답이에요.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 12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문답이 뭐냐? 김치찌개 끓이는 법에 대한 질문과 달라.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리문답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12신조, 원래 12신조의 본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신자 교육용으로 문답 형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질문, 답, 질문, 답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신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게 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체크기가 두껍다, 얕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인용으로 만든 게 대요리 문답, 아동용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내용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소요리 문답이 좀 쉬운 말로 요약해놨겠죠? 우리 해외하는 장로의 요리 문답은 107개 문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 34.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끝. 이렇게 한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게 모두 몇 개 있다고요? 107개가 있다. 예, 그게 요리 문답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찌개 만드는 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요리 문답에 대한 설명이 됐죠? 내용은 일일이 107개를 설명드릴 필요가 없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형식만 이해하면 되니까 시간도 없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이건 또 뭐길래?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말도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먼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동안 저는 목을 좀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신앙적 유산이라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똑같은 크리드, 신조, 신앙고백인데요. 이것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신앙적 유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외하는 장로교회는 초대 교회와 종교개혁의 교회가 전수해준 신앙고백의 터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물론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의 뿌리니까 그런 것이고, 종교개혁은 그 초대교회의 뿌리가 다시금 개혁이라는 기치 안에서 새롭게 된 상태에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뿌리가 된 것이죠. 예, 그 뿌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교파 분열사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우리의 종교개혁적 뿌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1648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17세기,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17년, 100년이 더 넘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열매가 한참 막, 맺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종교개혁에서 정리된 또 주창된 그런 교리적 주장들이 어느 정도 교리화된, 정리가 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맘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종교개혁은 뭐 마틴 루터 같은 경우 독일에서, 또 쯔빙글리, 칼빈 같은 경우 스위스, 제네바 이쪽에서, 또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만 그 영향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뿌리는 어디 쪽에 가깝다고요? 영미권에. 예. 한국의 장로교가 호주, 캐나다,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이쪽에서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다 어디 쪽 선교사들이에요? 영미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던 종교개혁 중에서도 영국에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이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 가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종교개혁적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참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퓨리탄들, 이제 청교도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미국도 뭐 청교도가 생각나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만, 뭐 분명히 청교도가 한 몫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또 미국 전체가 청교도 유산인 것만은 또 아니에요. 어쨌든 영국에서 그런, 영국에서 출현한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청교도 혁명 와중에 영국 교회가 자신들의 믿는 바를 정리하기를 원했어요. 아까 똑같죠. 로마 교회도 자신들이 믿는 바를 정리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가 이단에 대항하여서 우리 정통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기를 원했다면, 이 영국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도들은 지금 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캐톨릭 처치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우리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 개혁 교회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니네들 왜 싸우는데? 우리가 믿는 바가 달라서 그래. 니네가 뭐 믿는 바가 뭔데? 그렇게 물으면 이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정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믿는 바를 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통일성을 기하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보니까 막 저 퓨리탄들, 무슨 성공회들, 뭐 무슨 종교개혁 안에서도 분파가 많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영국 안에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냐.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5년여에 걸친 장기의회를 통해서, 장기의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장기, 길게 있다는 거예요. 의회가 5년을 했어요. 5년을. 왜? 서로 믿는 바를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그걸 다 조정을 하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길어졌어요. 그래서 5년이 걸렸다고 해서 의회 이름을 장기의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믿는 바를 왜 의회가 결정하지? 그 당시만 해도 정교일치사회였습니다. 유럽에서 왕이 믿는 게 그 나라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이미. 그런데 이제 캐톨릭이냐, 개신교 개혁주의냐, 아니면 그 사이 중간에 어디 있냐에 딱 약간씩 주장이 다르니까, 예, 특히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왕이 수장이 된 교회거든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헨리 8세인가요? 자기가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황이 허락을 하니까, 그럼 우리 영국의 교회는 내가 수장한다. 그리고 만드는 게 영국 국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전체 교회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이게 지명이에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백과사전. 그것도 지명이에요, 지명. 예, 그, 제가 잉글랜드 어디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하여튼, 영국 어딘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그랬겠죠, 아마? 사원이죠? 예, 모여서 신앙 고백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는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하고, 어느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채택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이 정치 원리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걸 채택한 후 오늘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니네 해외 한인 장로회 혹은 뭐 대부분의 장로회라고 치죠. 장로교회가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 딱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사도신경. 둘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종교개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앙의 유산이라는 그 유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죠. 내용이야 뭐 자세히 다 지금 모르시겠지만 내용이 그럼 뭐냐 전부 3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아까 보셨던 그 12신조하고 또 저기 사도신경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제목만 보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이거 다 하면은 이번 학기 내내 이것만 하면 끝나야 돼요. 9시. 예. 첫째 성경. 그 책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이. 제가 에 관하여는 다 뗐어요. 모든 장이 있는 내용 조사기 때문에. 첫째 성경. 둘째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3.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4. 창조. 5. 섭리. 6.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 죄의 형벌. 7.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8.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9. 자유의지. 10. 실제적 부르신. 11. 의인. 12. 양자. 13. 성화. 14.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15. 생명에 이르는 회개. 16. 선행. 17.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 18.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 19. 하나님의 율법. 20.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21. 예배와 안식일. 22. 합당한 맹세와 소원. 23. 관공직. 24. 결혼과 이혼. 25. 교회. 26. 성도교육. 27. 성례절. 28. 세례. 29. 주의 반찬. 30. 교회 금증. 31. 대여회의. 32. 사람의 사후상태와 부활. 33. 최후의 심판. 34. 성령. 35.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장마다 그 주제에 대한 적지 않은 분명히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이 헌법 제1편 교리 파트에 다 들어있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방금 요약해서 설명드린 것이 이 책 140페이지까지 되어 있군요. 2편이 정치인데 1편 교리만 14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0페이지 공부를 지금 방금 저하고 여러분이 다 끝낸 거예요. 예. 참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없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 자, 이걸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뭐, 맛보기 삼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어떤 교리를 설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사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냥 쭉 읽어보면 성찬이 그런 거 아닌가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똑같은 성찬에 관해서 교파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를 제가 하나 설명을 해서 지금 드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입장들이 이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이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다르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을 이 성찬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성찬을 예로 든 이유는 종교개혁 때의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서 다른 이해를 가졌던 몇몇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이에요. 자,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게 화채설입니다. 화채. 여름마다 여러분 화채를 드시는 거 아주 좋아하시죠? 그 화채하고는 전혀 다른 화채인데요. 화채는 한자 그대로 가면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화할 화자에서 몸체자에서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이 이 입장을 취합니다.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이 미사에서 사용되는 그 순간 사제가 그 축복을 하거든요. 사제가 축복을 하면 그 순간 그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몸으로 바뀐다고 해서 화체가 되는 거예요. 뭐 becoming flesh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몸 진짜 몸이 되는 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빵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요. 동방정교에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미신적인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맹렬하게 공격했던 거예요. 예. 아, 개신교에 공격당한다고 써놨네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다. 오, 그대로 떡인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떡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뭐 진실하다면 그 가르친 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도 안 쓰고 지금 포도즙을 쓰거든요. 또 포도주 쓰면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집에 못 가시고 또 바에 한번 들르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거 뭐 그랬다기보다는 하여튼 우리는 포도즙을 쓰지만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포도주를 써요. 성경이 있고 전통이잖아. 그리고 포도 미사를 하고 남잖아요. 남으면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쓰레기통에 버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가 다 먹어요? 신부님이 다 드셔요. 또 로마 카톨릭에는 술, 담배에 대한 금기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처럼. 그 술, 담배는 술, 담배 금기는 특별히 개신교 중에서도 청교도 쪽 전통이에요. 청교도가 워낙 엄격하게 금욕적인 그 신앙 그 훈련을 했고 그것을 나중에 그 남북 장로교 선교사들이 올 때 그걸 그대로 그 전통을 한국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국도 옛날에 그 개화기에 뭐 억압받는 그 식민지 시절에 그 울분을 어떻게 다 다녔겠어요. 그냥 뭐 술, 담배, 그 농번기에 여러분 아시는 저 시골에 가면 막 담배 자욱하게 피고 막 밤새 포카 아니고 화투 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가 그런 병폐를 없애고자 술, 담배, 도박 이런 걸 다 금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술, 담배 금기도 없겠다. 포도주 다 드시겠다. 그러면 알코올이 또 종종 나와요. 신부님들이 뭐 흔치 않겠죠. 요즘이야 뭐 예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농담삼아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미사 마치고 나면 신부님하고 신도하고 같이 딱 그 교단 그 교회 앞에서 담배 딱 서로 만담배 피면서 아우 신부님 오늘 미사 좋았어요 그러신다고 뭐 제 캐톨릭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라 농담 삼아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또 그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의 신부님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아, 신부님들은 뭐 일생 어떻게 했든 혼자 사시는 거 아니냐. 그것만 해도 여러분 목사님들에 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시는 거다. 그거 하나는 존경해 드려야 된다. 뭐 그래서 저희도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런 그 캐톨릭의 그런 재밌는 면도 있죠. 어쨌거나 이제 지금 좀 이야기에 빠졌습니다만 화채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밑에 나오는 것은 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에요. 그 첫 번째가 공제설인데 루터파 있죠? 루터교회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교 입장은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 이게 사실 표현이 뭐 바뀐다 아니면 임재하신다 그냥 그 뭐가 다른데 우리는 설명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지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그게 바뀐 거나 인지하신 거나 뭐 뭐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루터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깔빙, 장 깔빙은 이런 루터파의 공제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디서블이 동의하지 않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거 캐톨릭거나 뭐 별다를 거 없어. 그래서 루터파는 칼빈주의는 어떻게 또 주장을 하냐면, 자 임제설, 이 공제설과 임제설의 이제 차이인데 보세요. 개혁주의 중 칼빈주의 입장으로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여기 임재하신다에서 이제 스피리추얼리 여기 하나가 또 이렇게 첨가됐어요. 그래서 루터교보다는 화채설에서 더 멀어요. 성공해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기념설의 입장에서 보면 화채설, 공제설, 임제설이 다 50부, 100부 뭐 이만한 맞방이나 궁둥이나 엉덩이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기념설은 뭐냐면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여기 루터파, 여기 깔뱅파, 여기는 쯔빙글리파라고 할 수 있는데 쯔빙글리 입장은 성찬식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리는 것이다 말이야.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다. 그거 뭐 그게 뭔가 신성한 걸로 바뀌는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 빵에 임재하신다? 포도주에 임재하신다? 아, 이런 게 있어. 쯔빙글리파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건 뭐, 아니, 그거는 그 무지한 신도들을 조롱하는 거야. 그런 말이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여기서 볼 때는 공제설은 화채설이나 다를 거 없으며 임제설도 공제설보다는 낫지만 역시 화채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뭐냐? 화채, 공제, 임제는 다 묶어서 뭉뚱그려서 다 그 아직도 그 캐톨릭의 잔재에서 못 벗어난 거야. 뭐가 그럼 맞는데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야. 빵은 빵이야.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고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무슨 마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것은 우리가 그걸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거죠. 결혼기념일을 매년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결혼기념일 왜 해요? 여러분 결혼식 때 했던 그 굳은 서약이 희미해진 것을 결혼기념일에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 나를 위해서 흰머리 파불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잘해주기 때문에 그게 이거야? 1년에 한 번씩은 그 소리를 들어야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 맞아, 그랬지. 뭐 비유하자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지. 그걸 성찬식 한다고 거기에 무슨 어떤 뭐 영적으로 신비한 뭐가 생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이 떡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막 경건하게 하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성찬에 떡 받고 장난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주님의 몸이니까? 아니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겸손한 자세니까. 아버지 그 추모 예배하는데 그 아버지 사진 가면 그게 아버지예요? 그 페이퍼예요. 페이퍼 플러스 잉크예요. 그죠? 그 앞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 다트 이거 가지고 거기다 던지면서 아버지 눈 맞췄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페이퍼 앞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그 페이퍼가 아버지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종인지 알지만 그 종이 위에 페이퍼 위에 프린트되어 있는 잉크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이 내가 공경의 마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추모 예배 때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게 그런 거. 떡, 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포도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떡, 옛 초대교회 때 떡은 여러분 그 저기 저거예요. 저 지금 석회나 중동에 여행하시다 보면 삐따라고 여기 아 이거하고 비슷하다. 떡, 멕시칸 푸드에 이거 싸먹는 거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밀가루 이거 떡, 전병? 브리또의 그 페이퍼만 그것만 또띠아 또띠아라 그래 종이 생긴 그거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중동에 있는 빵은 그거 떼서 찍어 먹거나 아니면 거기다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아 먹어요. 중동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몇천 년째 그렇게 지금 먹어요. 예수님의 떼신 빵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빵을 지금 뭘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타다다다다 찍어내서 나온 동그란 그거 밀가루 전병으로 하죠. 그러나 그거냐 그거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를 먹으면서 내가 뭐를 마음에 리마인드 시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듯이 주님의 그 희생을 리마인드 하고 감사 찬양하고 새롭게 결단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 가슴에 살아야 돼. 그게 기념설이죠. 왜 기념설을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까? 우리 교단의 입장이 기념설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더 급진적인 데가 있죠.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세군 퀘이커 형제단 아미쉬 그 메노나이트 들어보셨죠? 다 제세례파에 속한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급진적 종교개혁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찬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성찬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 가르침의 그 후유증 같은 것을 배격한 나머지 부인하진 않지만 거기에 큰 무게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띄엄띄엄하거나 일부에서는 심지어 시행하지 않는 교단도 있다고 해요. 예. 정확히 어딘지 제가 뭐 자료를 못 찾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성찬 하나만 놓고도 교파에 따라 굉장히 입장이 많이 좀 갈라지죠. 이 해외하는 장로협법의 교리 파트에서 우리 교단은 이 중에서 뭘 믿느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겠죠.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최근에 제가 설교하면서 교우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여러 번 많이 했죠. 그런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가 뭘 참고하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첫 번째로 참고하는데 그 성경의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맞는가를 고려할 때 그 다음으로 참고해야 되는 헌법이 있지. 우리 교단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는 뭐 140페이지라 그랬지만 그러나 여기 설명되는 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주제를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놓진 않아요. 그럼 또 제가 다른 자료들을 또 참고해야 되죠. 그러면서 참고할 때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과 우리 교단에 있죠. 거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끔 또 교단의 입장과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단서를 붙이기도 하고 해서 설명을 더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가르치는 바는 뭐냐? 성경과 교단의 헌법책, 교리책이라는 거죠. 예, 이 두 개의 큰 줄기, 예,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결론삼아 요약드리자면 니네 교회에서는 뭘 믿어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을 믿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잘 요약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정리해 놓은 게 뭐냐? 초대교회로부터는 사도신경, 종교개혁으로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각각 유산으로 물려받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교회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할 거예요. 참 어려운 이슈라서 그런 걸 설명할 때도 역시 이제 교단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첫 출발은 성경이죠. 성경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똑같은 동성애를 놓고 예, 이제 거기에 그러면 어느 입장이 맞느냐라고 이제 고민할 때 교단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는 또 교단 입장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또 김덕 목사가 믿는 개인적인 신앙고백도 거기에 좀 애드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택할 때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되게 어떤 기준입니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또 목사님 설교가 좋고 여기서 좋고라는 말은 뭔가 내 마음에 와닿고 이 뜻이거든요. 그게 옳고 그르고는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이단을 좀 민감한 분들이 이단을 좀 걸러내는 분별력도 있으시고 하지만 크게 보수교단 안에서는 이게 아주 보수냐 좀 진보냐 중도냐 여기에 대한 스펙트럼이 좀 사실은 넓은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걸 거의 구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택해요. 교회를 택할 때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뭐 교회가 분위기가 따뜻하냐 뭐 거리가 가깝냐 우리 교회는 그것도 큰 몫이에요. 또 저 예배 시간이 내가 이제 출근하고 하는데 무리가 없냐 또 자녀 젊은 분들의 자녀 교육에 얼마나 베네핏이 있냐 뭐 사실 여기 대부분 거론되는 것들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모르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여러분 중직이란 말이에요. 안수집사고 또 권사고 이런 분들은 교회의 재직회를 구성하고 교회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게 되시고 당연히 이제 정치 원리를 하시면 내일 다음에 뭐 공동회 재직회를 다 공부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만 이런 입장만 가지고 이 각종 문제에 대하기에는 너무나 이 사회가 지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복잡다단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 당장 동성애 하나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 설교 예전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카톡을 보내는데 어떤 분들은 그 교인들이 보내는 카톡도 여러분 안 돼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들도 막 그런 그에 관련된 기사들 막 보내오고 또 좀 진보적인 분들도 좀 보내오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저를 염려해 주시고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좀 천천히 하세요 그런 거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던 거 이게 보니까 자기가 주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봐도 너무 이 생각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막 이렇게 좀 서로 블레임하는 분위기라서 자기도 말 꺼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생 설교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거기서 찬반이 교인들 사이에서 갈릴 거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지난주에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냥 간헐적으로 다루다가 이번 주에 아예 딱 그 주제를 갖고 다루려고 하는데 뭐 어쩌면 한 주에 끝날지 두세 주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대응할 때 우리가 성경 그리고 교단 헌법 우리 교단의 입장 이걸 분명히 알고 그 마운드리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뭘 배웠냐에 따라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 왔으면 막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진보적인 교회 마찬가지 이런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구역에 들어가신다든지 뭐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집사보다는 권사님한테 물어볼 확률이 높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권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더 신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는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오늘은 목표대로 잘 마친 것 같아요. 10분 남고 다 끝났습니다. 10분 동안 광고는 아까 김선영 선생님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덧붙일 광고는 딱 한 가지 숙제 미루지 말고 빨리 내주세요. 필요한 자료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특히 그 결석하시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고 보고서 내야 되는데 나 너무 피곤하고 막 그렇다 집에 가셔서 옷 내놓고 딴 일을 하시더라도 그 앞에서 계시긴 계셔요. 계시긴 계시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옷 내놓고 뭐 심지어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하고 리포트를 꼭 쓰시고 그렇게 내세요. 그 미루기 시작하면요 한 3-4주 넘어가면 나중에 못해요. 숙제가 많아져서 벌써 밀리신 분들 좀 있죠? 이제 눈피하시는 분들 지금 뭐 그러신 것 같은데 밀리신 분들 빨리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하루 한 편씩 보세요. 무조건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온 해놓고 이렇게 들으시고
그 컴퓨터를 하든지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리포트를 뭐 잘 써내시면 더 고맙지만 좀 잘 못 쓰시더라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대강이라도 하시라고 꼭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제가 이거 공부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숙제 다 하신 분들은 그때 안 됩니다. 안서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몇 사람이 몇 분이 이렇게 숙제 안 했는데 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패스시켜 드릴 수도 없고 패스시켜 드렸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말 바꾸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럴 뿐이면 곤란해지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숙제 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시간 있으니까 하시고 다음 주 휴강인가 하시죠? 예, 제가 과테말라 다녀오니까 한 주 휴강합니다. 그 동안을 숙제 메이크업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 주에 헌법 2위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예.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중에서도 정성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목사님 설교 좀 듣고 당신이 마음 상태 있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있어요. 실제로 있고요. 또 가족들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알아도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있고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라기는 제가 지혜롭게 잘 설교를 해서 그분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보다 일단 목사가 설교할 때 대원칙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첫째예요. 둘째는 그것을 기왕이면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게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전달하는 것이 둘째인데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예, 저도 인간이니까 누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는데 내가 이 설교 없이 사람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그 사람 기분을 안 나쁘게 하려고 설교의 내용을 뭐 좀 바꾸거나 뭐 바꾼다는 표현보다 왜곡하거나 성경을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에 그럼 설교의 그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게 되니까 상위법을 하위법이 거스르는 것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이걸 기분 나쁘게 받기보다 긍정적으로 받고 결단하게 해주는 것이 두 번째고 그 원칙 하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 만약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기분이 나쁘시면 뭐 집에 가서 재욕하시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떠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이제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보다 더 앞세우면 설교 자체가 뭐랄까요 오염이 돼요. 퇴색이 돼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돼요. 사실은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꾸만 그 대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원칙은 자꾸만 저절로 프레시가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뭐 제가 설교하면 다 회피하기만 하시겠어요? 뒤에 가서 이렇게 막 웅신웅신 소리도 다 들려요 저한테. 갑자기 막 저 눈 마주치기가 힘든 분들이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나 보죠. 뭐 다 들린단 말은 거짓말이고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빙빙빙 돌아서 다 와요. 여러분이 막 누구 욕하면 막 맞장구 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맞장구 치는 거 뒤에 가가지고 김 집사가 나한테 이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 맞장구 치는 분들이야. anyway, 농담이고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사람의 정체성 때문에 예?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오고 그런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택한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주일 설교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것을 조금 뭐 설명을 미리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피택자의 또 뭐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해주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라고 인정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시잖아요. 하시지만 동시에 그녀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정죄할 권리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데 주님이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날 이 동성애를 비롯한 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인에 대해서 긍휼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종종 기독교인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너무 급불한 나머지 이 죄를 주장하다가 죄인까지 싸잡아서 공격을 해요. 이걸 호모포비아라고 그러죠. 요즘 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혐오감이. 그 혐오감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KKK단 같은 이미지로 지금 사회 대중문화에서는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억울하게 탄압받는 불쌍한 소수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쓰러져 있는 여인 앞에서 돌 던지고 자 돌로 칠까 말까 이런 이미지로 기독교인들이 묘사가 됐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요 한 20, 30년 사이에 동성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전략입니다. 그 뭐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몇십 년 사이에 전세를 역전시켰는가. 그 사람들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몇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 첫 번째는 대중문화에 동성애자들을 자주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항상 탄압받는 소수 인권을 빼앗긴 불쌍한 의인들로 묘사하고 그 반대하는 대기 기독교 보수파죠. 그 사람들은 거의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종교적 도구마에 빠진 독단주의자 이런 이미지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제는 미국 대중들 사이에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더하는 게 뭐냐면 뭐 퀴어 축제나 이런 거 하면은 막 그 기독교인들이 피켓 들고 나가서 막 회개하라 지옥이 뭐 너희들 앞에 있다 막 매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죄라고 말하는 방식이 그 여자에게 돌 던지는 방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녀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무엇에 대한 이해로 도움을 얻을 수 있냐면 What if 만약에 내 아들이 동성애를 자백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내 딸이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고백했다고 어떻게 할 거냐? 호적에서 파낼 거냐? 아니면 지옥 갈 테니까 난 너 나가라고 그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많은 그 동성애 지지 그룹에 불어 넘어간 사람들이 그 개인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바로 그런 경험이시죠.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자기 동성애자로 고백했다.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내 아들인데 그 사람의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동성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죄니까 죄인까지 돌로 쳐죽여야 돼. 그러니까 또 다른 극단이라면 내 아들이 동성애자야. 내 딸이 동성애자야. 그럼 동성애 오케이. 죄도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실의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두 가지 극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로교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미국의 교단들이 동성애를 억셉트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어요. 국장로교는 PCSA를 비롯해 뭐 다른 교단들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몇몇 보수교단을 빼고는 그러니까 양쪽 극단을 바꾸죠. 오늘날 우리 보건주의자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있다면 저도 그 동성애에 대한 이제 크게 세 가지 입장의 성형해석을 좀 읽어봤는데 아직은 아무리 제가 저도 좀 진보적인 쪽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이슈를 보니까. 그 진보적인 측에서 해놓은 성경 해석이 아직 억셉트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아무래도 중도 보수 쪽의 입장으로 성경을 보니까 결국 저는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는 말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 난국을 타개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추세를 봐서는 교회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대중들 사이에 이 인식 싸움, 문화 싸움에서 졌어요, 우리가. 이걸 몇십 년 내에 되돌이킬 수는 없고요. 그걸 상황을 되돌이키는 걸 나가서 피켓 들고 싸우고 하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돌 던지는 바리새인 이미지만 계속 더 이 문화에다가 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교회 다니는 애들도 교회 떠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들은 자유와 인권을 탄압받는 존재로, 우리는 탄압하는 존재로 묘사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피켓을 이럴 땐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학문, 정치, 문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런 걸 좀 했는데 전반에 걸친 교회의 어떤 헌신의 재조정이 필요해요. 이 흐름은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몇 백년에 걸쳐온 흐름입니다. 몇 백년에 걸쳐서 이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철학적 흐름 자체가 이미 동성애를 언젠가는 허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온 거예요. 모든 문화의 모든 면에서 그 큰 흐름 안에서 동성애도 한 줄기를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걸 꽃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좀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라서 뭐 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들을 때 좀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치, 문화, 철학, 사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지금 이 물길을 반대로 돌리는 그런 투자와 연구를 해야 돼요. 사상적 기반이 생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진 사상적 기반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워킹해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성경이 말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토의 전제로 성경 자체를 어그리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 성경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상과 철학적인 기반만 갖고도 디스커션 해보자 해서 동성애가 아닌 이성 간의 결혼이 정상적인 하나님이란 말 빼고 정상적인 결합이야. 그게 우리 인류가 지금 택해야 될 방법이야. 동성애자들에게 그것이 뭐 치료가 되든 도움이 되든 아니면 뭐 유보적인 어떤 허용이 되든 어쨌든 이것이 정상이 아니고 정상은 이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걸 안 만든 채 성경이 아닌 거는 우리끼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라는 말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글쎄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기법하고 시작하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은, 그런 변화는 지금 당장 우리가 피켓이 드냐 안 드냐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피켓이 지금 자꾸만 우리가 돌 던지는 바리새인 이미지를 더 고착시키는 효과만 가지고 온다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어요. 근데 바뀌겠냐는 거죠.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럴 때 교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이 세상에 거스르는 문화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는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오히려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것이 뭐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에이즈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에이즈가 생겼을 때 엄청난 혐오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가 오히려 에이즈나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 뭐라고 합니까? 죽어가는 호스피스 사용하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의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어떤 갭도 많이 좁혀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도 지금은 뭐 아니면 도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신들을
공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전체 교회가 다 뭐랄까요? 이런 그 메시지를 세상에게 줄 수 있을 때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사상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건 1, 2년에 뭐 무슨 단체가 당장 무슨 조직되고 안 되고 이런 이슈로 걸리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지금 인본주의화되어 온 이 문화적 흐름을 이제 앞으로, 이게 앞으로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싸움이 지금 사실은 물 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 위에서의 싸움은 물 밑에서 싸움이 결판내는 거예요. 거기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동성애가 허용되고 안 되고 이거는 이미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전쟁에서 이미 판결이 나는 거가 이제 증상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지, 이 물 위에서 막 물장구 친다고 그걸 물 흐름을 조류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자유주의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유럽이 다 자유주의로 넘어갈 때 교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제 끝장났다 그랬어요. 그때는 동성애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넘어가는 입장이었어요.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로 자유주의가 시작돼서 유럽의 지성들은 다 자유주의로 넘어가고, 뭐 유럽, 서유럽, 영국까지. 근데 친정통주의를 시작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타났어요. 신학계에서 칼 바르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그 뭐 신앙 일반 대중들에게는 C.S. 루이스 같은 변증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정통주의라는 새로운 정통주의를 변호하는 책들을 써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천재들이 시대를 바꾼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내는 책들을 통해서 세력을 잃어가던 정통주의자들이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신정통주의에 힘입어서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해외 한인 장로교회 뿌리가 되는 한국의 그 예장 통합 측 같은 경우, 뭐 교수님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르게 하겠지만 크게 볼 때 신정통주의 흐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주의 폭격으로 세계 교회는 끝났다고 할 때 그 기세를 다시금 역전시킨 게 신정통주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뭐 거의 4분의 1, 많게는 뭐 2단까지 다 담은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이 여전히 기독교인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미국 교회도 자유주의로 끝났다 그랬는데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고 순복음적 오순절이 일어나고 하면서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났단 말이죠. 뭐 지금도 21세기 들어서 교회세가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를 이렇게 싸워서 몰아낸 게 뭐 이렇게 막 피켓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은 뭐 피켓 들고 이런 걸로 바뀌는 건 아니고 사상의, 물 밑에서의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이미지는 제가 볼 때 교회 이미지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복음 그대로 선포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역시 희망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할 때에 다시금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같아서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방법으로는 안 된다. 지금 방법 계속 우리가 손에 돌 들고 지금 동성애자들을 던지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부질없는 짓이고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부섭시 설명한 것이고요. 설교 때는 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하면 좀 될까요, 집사님? 추우셨죠? 불쌍해요. 에어컨이 뒤에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더운데. 예. 자, 더 질문 있으시면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카톡으로 하시거나 이메일로 하시고 더 설명하시면 집에 못 가니까. 제가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질문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답을 제때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이번주 좀 바빠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드리긴 해요 제가. 그러나 안 드리진 않아요. 좀 더 드릴지라도
기다리시고 주님 기다릴 만큼은 안 기다려드니까. 예. 자, 더 김 목사님 광고하실 거 없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법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 믿는 바를 바르게 고백하고 또 바르게 전하는 일꾼들 다 되게 주옵소서. 다음 한 주 쉬게 되는데 밀린 숙제도 잘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숙제에 대한 예, 아,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어떻게 하는지. 아, 사연이 그거 암송하는 방법 제가 오늘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까 한꺼번에 보내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보전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2주 후